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 누구나 꼭 하나쯤은 갖고 싶을 텐데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만든다면 더욱 의미가 깊겠죠. 오늘은 단양의 공방을 찾아가 나만의 물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물 맑고 공기 좋은 단양. 아름다운 자연 풍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곳곳에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남한강 줄기를 따라 떠나는 단양 공방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남한강을 벗삼은 단양 초입. 조용한 주택 골목을 걷다 보면 작은 공방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양의 작은 동네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아담한 공방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둘러보니까 예쁜 책들도 참 많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부가트 공방입니다. 아, 부가트요? 네, 부가트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방 안엔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뽐내는 책들이 가득한데요.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든 부가트 작품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참 많은데 너무 예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기자기해서 너무 귀여운데 안에 보니까 야 글씨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핸드폰에 이렇게 달고 다니던 네. 제가 뭐 잊어버리면 안 되거나 이런 거 적어가지고 다녔어요. 지하철 시간표나 뭐 이런 것까지. 와,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다 담겨 있네요. 네. 부가트라는 게 책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 안에 주제나 이야기를 담는 걸 부가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일 처음 제가 만들었던 작품이 부가트 작품으로 이게 있어요. 아, 네. 여행 이야기를 담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행 갔던 장소나 인상 깊었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와, 너무 예뻐요. 네. 이거는 이렇게 와! 벚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그대로 담고 싶었어요. 오, 꽃비가 되어 내리다.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이네요, 이거는. 김미경 작가의 작품 하나하나엔 소중한 이야기와 간직하고픈 추억이 담겨 있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부가트라는 말이 요 근래 들어서 저는 자주 듣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처음에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가 없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이어리를 만들려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부가트라는 장르가 또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 아까 드렸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한 부가트. 지난 2010년엔 부가트와 관련된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작가님 책도 네.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 손에 이렇게 있는데 이름도 참 귀엽습니다.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만드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쓰게 됐어요. 야, 저처럼 이렇게 부가트 하고 싶은데 공방 갈 시간 없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디지털화됐지만 아날로그적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책을 쓰게 됐어요. 작은 공방 안은 이런저런 부가트 재료들로 가득한데요. 김미경 작가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종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색감이며 질감이 평범하지 않은데요. 야, 이렇게 종이들이 있는데 보니까 보통의 흰 종이는 아니고 좀 특색들이 있어요? 네, 직접 만든 종이예요. 아, 손수. 어떻게 이런 종이들을 직접 만들죠? 보통 생활하다 보면은 택배 박스도 있고 이면지나 뭐 이런 버려지는 종이들이 있거든요. 그 짜투리 종이들을 모아서 다시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런데 그렇게 남는 종이로 만들었다기에는 보면은 색깔들이 참 고와요. 무늬도 있고요. 네,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같이 갈아서 넣어가지고 만든 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 색칠을 같이 넣었을 때 이런 종이 질감이 나와요. 와, 양파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든다.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양파 껍질 때문에 무늬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폐 종이를 활용한 수제 종이 만들기 한번 구경해 볼까요? 먼저 미리 물에 불려둔 폐 종이들을 믹서에 넣고 약간의 물을 추가해 곱게 갈아줍니다. 지금 뭔가 흑입자가... 그러면 이런 종이 죽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노란 포송이처럼 무늬를 더해주는 재료들을 넣고 김미경 작가가 직접 제작한 틀로 조심스레 종이를 떠줍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네. 거예요? 마치 우리 전통 한지 뜨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 다음 나무판에 꾹 눌러 물기를 빼주면 꽃송이 수제 종이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묻혀서 하루 정도 말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종이가 완성되는 거예요? 손수 종이를 만드는 일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거네요. 이렇게 만든 예쁜 수제 종이로 나만의 북아트 작품 만들어 봐야겠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저희 이제 만들어 볼 건가요? 네,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용한 바인딩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겉에는 수제 종이를 이용해서 커버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야, 정말 기대됩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속지를 먼저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속지를 쭉. 수제 노트 만들기. 먼저 속지와 겉표지를 겹쳐서 반으로 꾹꾹 눌러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원하는 색깔의 예쁜 실을 골라 종이의 가운데 부분을 바느질해 주는데요. 장식이 되어 있는 나뭇가지도 꼼꼼히 감아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노트에 각종 스탬프와 스티커를 이용해 개성을 더해주면 나만의 노트가 완성됩니다. 짜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북아트를 완성해봤는데요. 자유롭게 만들어볼 수도 있고 또 수작업이라는 매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것을 만든다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남한강을 따라 좀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절의 운치를 더해주는 갈대숲 가득한 이곳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이곳 찾아오면서 길에 봤더니 강도 있고 갈대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여기 공방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이 공방이 맞나요? 예쁜 펜션 같기도 하고요. 네, 펜션에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게 이제 공방이었습니다. 직접 이제 깎아보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면을 추구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이랑 함께하는 공방이구나. 네네.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펜션. 바로 이곳이 오늘 두 번째로 찾아간 목공의 공방입니다. 펜션 뒤편의 작업 공간은 고재도 작가의 멋진 목공예품들이 가득한데요. 주로 생활용품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이 많이 많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의자라든가 스톨로자, 그다음에 작은 자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우던펜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펜션을 하기 전에는 원래 목공예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아닙니다. 목공은 여기 와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서 나무를 알게 되고 나무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많은 나무들을 접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단양으로 내려와 독학으로 목공을 익힌 고재도 작가. 이제는 단양 지역의 대표적인 목공의 작가로 활동 중인데요. 그의 작품에선 온전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올리브 나무로 음식물을 조리하고 덜어서 먹을 때 지금 큰 스푼을 깎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품이 여기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음식 들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오목한 게 좋죠. 그리고 예뻐요. 네, 올리브 나무가 결이 아주 매끄럽고 자체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음식물을 들어도 유분이 기름기가 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서 산패되는 일도 없고 아주 건강한 주방용품이 올리브 나무가 됩니다. 그렇구나. 만드실 때 신경 쓰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손에 잡아서 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담기는 거니까
아주 고운 사포로 거스름이 없도록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름답지만 또 편리함도 네. 많이 신경 쓰시네요. 먹는 음식물이 당기는 거니까 각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목궁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무죠. 고재도 작가는 직접 발로 뛰며 좋은 목재를 골라 작업에 사용한다는데요. 와, 여기 들어오니까 나무 향기가 가득한 게 꼭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야, 이 많은 나무들은 다 어디서 구해오시는 거예요? 주로 나무를 판매하는 곳이 서울, 건경, 경기도, 광주, 곤지암, 양평 이런 데서 가져옵니다. 와, 전국 팔도 다 다니시네요. 네네. 일단 나무를 크게 나눠서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드우드는 활엽수고 소프트우드는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뭘 하려면 나무가 어느 정도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하드우드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가님이 특히나 좋아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프리카 흑단이라고 은핑고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비중이 약 1.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에 바로 가라앉는 무지하게 무거운 하드우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나무 같지 않게 무겁네요. 네, 완전히 새카마면서 무겁습니다. 아주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은 검은색이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가공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자, 이제 좋은 나무로 목궁이 체험 한번 해볼까요? 장갑도 꼈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만들어볼 작품 바로 나무 샤프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작가님의 도움을 받아 네모난 나무 토막을 다듬어 보는데요. 조심조심 그라인더로 갈아주니 금세 샤프 모양이 잡힙니다. 여기에 살짝 오일을 바르고 사포질을 해주면 근사한 샤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로 저도 손재주가 참 없는데 선생님 도움 받으니까 이렇게 우드펜이 금방 탄생이 됐습니다. 네, 네. 조립만 하면은 이제 샤프가 됩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조립까지 마치고 나면 자연이 만든 나뭇결 디자인의 나무 샤프 완성. 정말 멋진데요. 고재도 작가는 이렇듯 나무의 매력에 빠져 벌써 10년째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무라도 무늬가 다 틀리고 색감이 틀리다 보니까 자꾸 하면 할수록 나무의 매력에 이제 빠져서 더 많은 수종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들을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짝이는 남한강 풍광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공방들. 가을의 끝자락, 단양에서 아기자기한 공방나들이 함께하시면 어떨까요?